안녕하세요. 포토샵 CS6 버전 강의 시간입니다. 자, 포토샵 CC 버전이 출시가 된지약한 반년 정도 지났죠. 하지만 아직까지 CS5나 CS6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CC 버전보다는 CS6 버전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포토샵 CS5 버전에 대한 강의는 제가 이전에 다 만들어 두셨죠. 자, CS5 버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자, CS6 버전은 없으신 분은 한국 어도비 시스템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면 다운로드 있죠? 이 다운로드에서 제품 시험 버전이 있습니다. 제품 시험 버전에서 해당 포토샵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시험 버전은 30일 동안은 정품과 동일하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나면은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구매를 하기 싫으신 분은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삭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설치하고자 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됩니다. 30일 동안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듯 하고요. 자, 포토샵을 설치하시고 처음 실행하시면은 그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CS5 버전까지를 사용하시는 분은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배경색 때문인데요. 이전 버전에는 배경색이 약간 연한 회색이 있는데 CS6 버전부터 시작 6 버전에는 이렇게 아주 진한 검은색으로 나타나죠.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에디트 메뉴 가시가지고요. 프리퍼런스 제너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아래쪽에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터페이스 클릭하시고 컬러 테마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배경 색상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원래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은 현재 상태가 가장 눈에 익숙할 겁니다. 저도 이 연한 회색이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셔서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검은색으로 뭐 그대로 나는 사용하겠다 그러신 분은 검은색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없겠죠. 이 포토샵 6 버전으로 오면서 많이 바뀐 부분이 많이 있죠. 특히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뭐냐면은 3D 기능이 많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존에 우리가 포토샵에서는 아무래도 3D 형태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3D 기능이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약간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또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서 Content Aware Movie 2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Content Aware Movie 2D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물체를 특정한 어떤 선택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배경과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Crop 기능, 그러니까 잘라내기죠. 잘라내기가 상당히 많이 기능이 보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광각 렌즈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되면은 협광 렌즈와 광각 렌즈가 있는데요. 광각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Adaptive Wide Angle이라는 필터가 새롭게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백타 점선이 추가됐고 또 블러 이 필터 중에서 블러 필터가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뛰어난 몇 가지 눈에 띄는 기능들이 추가되다 볼수 있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포토샵의 간단하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포토샵을 이때까지 다루셨던 부분은 현재 이 부분을 보실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고요. 포토샵 모르시는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파일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 타입 셀렉터 필터 이것들을 각각 메뉴라고 얘기하죠. 메뉴. 자, 메뉴라고 얘기하고요. 그 상단에 메뉴 바로 아래쪽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옵션 바라고 합니다. 옵션 바. 그렇죠? 옵션 바라는 거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옵션 바의 역할은 왼쪽에 있는 요 부분 보이시죠? 자, 요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기 상태고요. 자, 이 하살표 보이십니까? 하살표를 클릭하면 두 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툴즈 패널이라고 합니다. 툴즈 패널. 툴즈 패널.
자, 툴즈 패널에서 어떠한 명령을 선택했을 때 상단에 있는 요 부분, 이 옵션 패널이 바뀌게 됩니다. 즉, 툴즈 패널에서 어떠한 작업을 할 때, 이와 합당한 옵션 패널에서 어떤 옵션들을 수정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즉, 툴즈 패널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옵션 패널의 어떤 옵션들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럼 아래쪽에 가시면은, 자,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까요? 자, 어떤 현재, 작업 영역에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공간 있죠? 이빈 공간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오픈할 수 있는 브라우저 창이 열리게 되죠. 자,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걸 한번 가져올까요? 자, 이걸 가져오죠. 자, 해당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면 아래쪽에 보면은 33.33% DOC 12.0 메가바이트, 12.0 메가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이미지의 어떤 속성을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33.33이라는 거는 현재 이미지 크기에 비례해서 33.3%로 줄여서 현재 이미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즉, 요거는 돋보기 기능입니다. 돋보기. 이 돋보기 기능은 툴즈 패널에 있는 요 아이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즉, 원래 이미지 크기가 100%라고 얘기한다면은 100%를 다 나타내려고 한다면은 현재 모니터상에 다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줄여서 이렇게 꽉 차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이거는 축적이죠. 얼마만큼 줄여서 나타낸 건지 그걸 나타내주는 거고, 오른쪽에 12.0 메가바이트라는 거는 이미지의 크기를 뜻합니다. 이미지의 크기, 이미지의 파일 크기가 되겠죠. 파일 용량 크기, 이게 12.0 메가바이트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우측으로 가시면은 몇 가지 패널들이 나옵니다. 자, 컬러라는 게 있고요, 스와치라는 게 있고요, 그럼 어저스트먼트, 그럼 스타일, 그럼 레이어, 채널, 패스. 이것들을 각각 패널이라고 얘기합니다. 패널, 창이란 뜻입니다. 창, 창. 자, 요것들은 어디서 온오프를 할수 있냐면은 상단의 메뉴 중에서 윈도우라는 메뉴 보이시죠? 저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컬러, 요게 컬러죠? 그다음에 레이어죠? 스타일이죠? 자, 여기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가 윈도우라는 메뉴에서 패널을 온오프 시킬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포토샵에서 대부분의 작업들은 바로 요 부분과 툴즈 패널에서 다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 중에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메뉴에 보시면은, 오픈 있죠? 오픈. 여기서 해당되는 이미지를 열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윈도우 탐색기에서 바로 드래그 앤 드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포토샵 화면에다가 놓아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드래그 앤 드롭이 작동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삽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좀 포토샵 CS6 버전에서도 많이 보강이 된 기능 중에 하나가 탭 기능이라고 합니다. 탭. 지금 빅 그린 서커트.jpg 33.3% RGB 채널 되어 있죠. 자, 요거는 각각의 한 개의 지금 이미지만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만약에 두개 이상의 이미지를 가져올 때, 자, 하나, 둘, 세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세개 선택하고요,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탭으로 각각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복잡하 또 복, 또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용자마다 좀 어떤 작업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불편하다,
그런 분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거는 사용자의 작업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의 경우도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지니까 많이 그대로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포토샵에서 주로 사용하는 파일 형식이 있죠. 여러분들 파일 형식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파일 메뉴 오픈을 누르시면요. 파일 형식의 All Formats를 클릭해 보시면은 아주 다양한 파일 포맷 형식이 있습니다. 포토샵, PSD, PDD, 그다음에 3D 스튜디오, 특징 중에 하나 또 3DS 파일도 오픈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오디오 파일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일 포맷들이 있는데요. 이 파일 포맷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반적으로 PSD 파일이죠. PSD. 이건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파일 형태입니다. 포토샵 기본 파일이죠.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우측에 우리가 레이어라는 부분이 있죠. 레이어, 채널, 패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레이어, 그다음에 투명 채널. 이거 알파라고 얘기합니다. 알파 채널. 그다음에 패스.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원본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게 PSD 파일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파일 포맷이죠. 그리고 포토샵의 가장 기본적인 파일 포맷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JPG, 그다음에 JPEG, 그다음에 JPE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1670만 칼라까지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이 파일에 대해서 압축을 할수 있습니다만, 압축을 할때 파일이 좀 깨질 수 있으니까 그걸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일반적인 파일 포맷이죠. 가장 일반적 포맷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징은 뭐냐면은, 우측에서 우리가 레이어나 알파 채널이나 패스를 작업하게 되면은, JPG로 저장하게 되면은, 요것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이건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최종적인 거죠.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편집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장할 때 JPG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GIF 파일이 있는데요. GIF는 현재 우리가 디자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애니메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GIF 파일 포맷입니다. 이거는 용량이 상당히 적다는 게 특징이죠. 용량이 적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PNG 파일이 있습니다. PNG. 그 다음에 TIF가 있고요. 그 다음에 TGA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 특징은 뭐냐면은 알파 채널을 생성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알파 채널 생성에 가장 유리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맥스에서 또는 스케치업에서 또는 마야 같은 프로그램에서 3D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하죠.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포토샵에서 리터칭을 해야 되는데요. 리터칭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알파 채널입니다. 그런데 PNG나 TIF나 TGA는 알파 채널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포맷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BMP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RLE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DIP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PSD, PNG, TIF, TGA. 이것도 특징이 뭐냐면 압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압축. 원본 그대로 압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럼 GIF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웹용 애니메이션입니다. 웹용으로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저기 이미지들을 갖다가 여러 장 연속해서 겹치는 거죠. 연속해서 재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애니메이션 되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GIF 형식입니다. 그다음에 JPG나 JPEG는 포토샵에서 리터칭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장하고자 할때 쓰는 게 JPG나 JPEG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파일 포맷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현재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오고 난 다음에 각각 그 이미지를 분리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자, 분리하고자 할 때, 이 각각의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죠.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자, 윈도우 메뉴에 가시면은 어레인지가 있습니다. 어레인지. 어레인지라는 건 정렬이죠. 현재 불러온 각각의 이미지들을 정렬할 때 쓴 겁니다. 탈, 올, 버클리. 수직 방향으로 정렬. 윈도우즈, 탈, 올, 호리신탈들이. 수평 방향으로 정렬. 어레인지, 투업, 호리신탈. 위에 두 개는 수평. 그렇죠? 수평으로 정렬. 이런 식으로. 각각 정렬을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형태대로 작업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징은 모니터 크기를 딱 비례해서 정확하게 비례관계로 잘라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일이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다시 분리, 분리, 분리.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우측에 보면은 좌측에 툴즈 패널에서 요 화살표 마우스 모양 있죠? 요 부분 마우스 선택 모양입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자 드래그 하셔서 요 창으로 끌고 갑니다. 창으로 끌고 가서 자 요럴 때 자 잘 보시면은 연한 하늘색이 상자가 나타나죠. 연한 하늘색 상자 자요 주위로 다시 볼까요? 자, 요 주위로 이렇게 상자가 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때 마우스를 놓을 겁니다. 자, 다시 보죠. 끌로 갑니다. 나타나죠? 이때 마우스를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탭 형식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미지를 갖다가 요 이제 드래그 하면서 요 안에다가 놓아 버릴 겁니다. 자, 볼까요?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현재 마우스 위치를 보십시오. 포토샵에 있는 이미지의 중앙에다가 놓아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현재 어떤 이미지의 레이어로 분리가 된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선으로. 자, 요런 식으로 사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선으로. 이게 뭡니까? 이걸 place라고 합니다. place. 자, 부착이란 뜻입니다. 부착. 현재의 요 이미지에다가 요 위쪽의 이미지를 부착시키겠다. 그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하나의 어떤, 이미지처럼 이렇게 결합이 된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꺼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걸 분리를 다시 하는 방법은요. 자, 요 위쪽에 있는 요 부분에서 이미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넣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어디 갔죠? 자, 자, 여기 이미지 미리보기 있죠? 미리보기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십시오. 그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아, 자, 요겁니다. 더블 클릭하십시오.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분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탭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요거는 원래 있던 이미지는 삭제를 해버리고요. 잘안 보이니까 다시 보이겠습니다. 자, 현재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놔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place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더블 클릭해서 적용하시고요. 이 파일 메뉴에 보면 place라고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요 썸네일에서 더블 클릭하죠. 자, 그러면은 이 after editing the contents, choose file, save to commit, the change. 자, OK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탭으로 복사가 돼서 분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각각의 어떤 이미지들을 불러오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탭, 요 부분에 보시면은 66.7% RGB 채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비트 RGB 채널이라고 놓는데 앞에 놓아 있는 거는 이거는 파일의 이름이고요. 66.7이라는 거는 66.7% 즉 100%를 가득 차게 할 수 없기 때문에 66.7%로 이미지를 줄여서 보여주는 거고요. RGB 채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에디터 메뉴에 자, 이미지 메뉴에 모드라고 있습니다. 모드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이 해상 이미지에 관련된 채널을 나타나는데 그레이스케일은 흑백이죠. 그럼 RGB는 빛의 삼원색을 사용해서 우리가 편집하는 거고요. CMYK 컬러라는 거는 주로 줄 인쇄할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CMYK로 바뀌게 됩니다. 주로 내가 인쇄를 주로 목적으로 한다 할 경우에는 CMYK로 하셔야 되죠. 그럼 랩도 일종의 출력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자, 앞에서 제가 우측에 있는 이 부분들을 각각 패널이라고 했죠. 패널은 분리를 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를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신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분리가 되고 있죠? 패스, 분리, 채널, 분리, 어저스트먼트, 분리, 스타일, 컬러, 스와치. 이렇게 각각 모두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합칠 때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동하시면 마치 자석이 붙듯이 착각착각 붙는 듯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죠? 됐을 때 다시 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윈도우 메뉴, 워크스페이스, 리셋 에센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초기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쉽죠? 그 다음에 포토샵에는 이미지를 어떤 프리뷰 할수 있는 탐색기가 있습니다. 그걸 브릿지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단에 보면은 미니 브릿지라는 게 있고,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죠. 자, 파일 메뉴에 보시면은, 브라우저 인 브릿지라는 게 있고요. 브라우저 인 미니 브릿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 인 브릿지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를 프리뷰 할수 있는 이렇게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미지를 프리뷰 하는 거죠. 미리 보기 할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지를 프리뷰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뭐 RC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게 LCDSEE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게돈 주고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이렇게 브릿지를 이용해서 바로 이미지를 프리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 있나요? 이미지가 있는 폴더를 찾아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빠른 속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특징 중에 하나가 이미지의 정보도 빠르게 볼수 있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의 어떤 정보, 파일 이름, 파일 포맷, 만든 날짜, 파일 크기, 그다음에 가로와 세로의 크기 각각 다 나타납니다. 이게 원하는 이미지를 빠른 속도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리 브릿지라고 있는데요. 이 미리 브릿지는 이 포토샵 내에서 어떤 이미지를 보는 겁니다. 자, 활성화시키시면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브릿지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컨버터. 소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죠? 드래그해서 놔버리면 해당되는 이미지가 바로 오픈되게 됩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미니 브릿지나 그다음에 브라우저 인 브릿지 잘 활용하시면 쉽게 사용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오른쪽 끝에 보면은 클릭하시게 되면 화살표가 조그만 게 있죠? 클릭하게 되면 close 시키면 닫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클로즈 시키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간단하게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